안녁하세요.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 충청권서포터즈 박지연입니다. 오늘 소개할 내용은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서 진행 중인 또래상담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또래상담자란 또래들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돕는 좋은 친구입니다. 또래상담자 양성과정 및 주요 활동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또래 상담자 모집은 2020년도에는 8월, 2021년도에는 3월에 진행됐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실시됩니다. 한국교통대학교 재학생 누구나 또래 상담자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래 상담자에 대한 모집 요원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통대학교 학생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1년도 또래 상담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학 전공 18학번 이재희입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은 비슷한 연령과 유사한 경험 및 가치관 등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또래 상담 양성 교육을 통해 대화 기술을 훈련받고 이와 더불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의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그들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계기는 학과 수업에서 배웠던 상담 이론을 기반으로 실제 상담 활동을 해보고 싶었고 배웠던 이론을 어떻게 상담에 접목시키면 좋을지에 대해 경험해보고자 지원하였습니다. 제가 본 프로그램을 통해 기대했던 바는 다양한 상담 사례와 또래 상담 양성 교육 등의 활동을 통해 예비사회복지사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친구들과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대화에서 해결책을 빠르게 제시하는 해결 중심적인 대화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고민하는 친구의 감정을 먼저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순서로 대화 습관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 또래 상담자끼리 친해지지 못했던 것과 내담자와 상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면 진행이 어려웠던 점이 아쉬웠습니다. 또래 상담 프로그램은 내담자와의 상담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한 사례회의, 또래 상담 양성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실생활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대화 기술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꿈이 꼭 상담자가 아니더라도 나의 친구의 이야기를 보다 더 잘 들어주고 싶거나 자신의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통대학교의 또래 상담 프로그램을 알아보았습니다.